아, 2002년 히데크 감독을 영입해서 우리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잖아요. 북한이 아마 그 장면이 좀 부러웠나 봅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손수호 변호사,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상, 북한 사상 두 번째로요. 네. 외국인 출신, 외국인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영입했는데요. 노르웨이 출신의 예른 안데르센 감독입니다. 네. 85년도에 독일에서 선수로 데뷔했는데요. 네. 당시에 그 독일이 세계 최고의 리그였기 때문에 네. 90년도에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선수로서는 유명했던 그런 그 감독이고요. 또한 그 후에 스위스, 독일, 그리스 등에서 감독 생활을 했는데 국가대표 감독을 하거나 아, 등번호 11번에 저 선수가 노르웨이의 안데르센 선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 시절 때 굉장히 그 좋은 성과를 냈고 인정도 받았던 선수인데 감독으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국가대표 감독도 뚜렷이 지낸 그런 성과가 없고 작년까지만 해도 오스트리아 3부에서 2부로 갓 올라온 팀의 감독을 할 정도로 국제적인 명망 있는 감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번에 그 북한 감독으로 선임이 됐고요. 연봉 또한 유명 감독들은 연봉이 굉장히 높은데 이 감독 안데르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프로 2부 리그 감독 정도의 연봉이 아니겠느냐라는 짐작할 정도로 그 정도의 그런 감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일단 북한하고 계약을 맺은 게딱 1년간이거든요. 자, 실적이 좀 나면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축구에 신경을 뭐 많이 쓸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이 과거에 월드컵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낸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작년도에도 언론에 스포트라인을 받지 못했지만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대표팀을 데리고 가서 평양 가서 이제 북한 저그 직총하고 축구샵을 했습니다. 물론 형편없이 우리가 졌어요. 형편없이 졌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스포트라인을 못 받았는데 북한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축구가. 그리고 축구팀이 상대적으로 야구팀이나 농구팀보다도 좀 키우는데 돈이 좀덜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북한은 여자 축구가 상당히 셉니다. 반면에 남부 축구는 약해가지고 남북한 축구를 했을 때그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인가요? 여자 축구는 이겨가지고 굉장히 열광했는데 한국한테 남자 축구가 져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게 작년입니다. 그게 아시안 게임이 아니고 동아시아 축구대회였거든요. 7월 달인데 목함질의 사건 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정은을 만나니 안 만나니 그러는데 전혀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 김정은이가 동아시아 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여자 축구팀을 맞이하러 비행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희호 그랬죠. 여사는 물먹이고 저게 갈 정도로 그렇게 축구를 좋아했고요. 북한사 서장면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면이고 개인적으로 농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는 또 보는 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또 북한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 5.12 경기장인데 거기서 축구할 수 있도록 또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독재가들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종종 스포츠를 많이 활용합니다. 쿠바의 카스트로 같은 것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아주 껑충껑충 뛰네요. 자, 북한 인공기를 이제 어깨에 두르고 우승을 한 이후에 귀국해서 김정은이 공항까지 마주 나갔으니까 자, 뭐 연기건 지도를 했건 간에 어쨌건 저런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 북한이 사실은 남아공 월드컵 진출한 게꽤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44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게 이제 2010년에 열렸던 남아공 월드컵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북한이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최강국 중에 하나인 브라질 상대로 2대1로 아깝게 졌는데요. 그러자 이제 북한이 정말 괜찮게 하는구나, 잘하는구나라고 해서 당시 김정일이 그렇다면은 포르투갈전은 TV 생중계해라라고 해서 사상 첫 생중계를 했는데 마지막 아이고. 경기에서 7대0으로 참패를 내고 말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시청자들도 야, 이렇게 7대0으로 졌으니까 정말 선수들 큰 화를 입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김정훈 감독 얼굴만 봐도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월드컵 중계 보면 이제 얼굴이 많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호나우두가 있는 포르투갈에게 7대0으로 졌잖아요. 이거 정말 이런 대회에 나가서 최강 팀한테 졌다고 혁명화 교육 시키는 거 맞습니까? 전 믿기지가 않습니다. 김정은 감독이 지방으로 좌천돼서 농장원 생활을 한 것으로까지 이제 밝혀졌는데 그걸 이제 혁명화 교육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허정무 감독과 김정훈 감독, 남북의 축구 감독이 함께 만나서 악수를 나눈 모습 봤습니다. 저렇게 졌을 때는 빨리 한국으로 귀순해야 되는데 한발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북한이 축구를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이번에 축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합도 시키고 결집시키고 하려는 것 같습니다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악을 통한 선전이었잖아요.
모란봉 악단 소식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영상 보면서 당대회 마지막 날 김일성 광장에 이어 등장한 모란봉 악단 모습 보겠습니다. 이설주 또 김정은 안 왔네요, 이 공연.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 이번에 당대회를 준비하고 네. 당대회 기간 중에 그걸 이제 총괄하고 네. 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 몸에 무리가 갔을 겁니다. 뚱뚱한 데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지금 좀 쉬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과정 거쳐서 모란봉 악단 뭐 공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유화적, 내부적 유화책을 계속 펼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북한 소식, 축구와 모란봉 악단 관련된 얘기를 봤고요. 이번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정봉, 김교 교수님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